외국 파크로 고수 한국에 죽을 뻔했다고. 이게 한국이야? 이렇게 용감한 청년이 옥상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아, 고추? 그래요? 저걸 왜 먹어? 일론 머스크가 수면 연장 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 일론 머스크, 내 기업들이 인류 수명 연장에 투자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너무 오래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너무 오래 살면 사회가 질식을 할수 있다. 아니, 근데 좀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닐까요? 수명 연장 가능합니까? 에이, 어차피 안 되는 일이잖아.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거지 뭐. 뭘 가능은 해?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 이거 피부 세포라든지 이런 온몸에 그게 노화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랑은 다르지, 이 사람들아. 아이고, 저기, 인체, 생명공학 이런 쪽이랑은, 그쪽이랑은 저기가 달라. 괴가 달라, 괴가. 뭔 괴. 수면 연장은 힘들어, 여러분들. 말이, 절대 말이 안 돼. 젊어진다는 거는. 노화 방지가 아니라 늦추는 거일 뿐이야. 예, 절대 안 되지. 네가 뭔데라고 하는데, 아이, 생각을 해봐. 인간이 불가능한 영역이야. 낙지군의 도진아, 물어내라 머스크 18년아 580승이다. 이론상 세포만 계속 재생하면 된다고? 아니, 그러면 시간 타임머신도 만들 수 있지? 어? 이론상 빛보다 빠르게 뭔가를 발견, 저기,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무슨 젊어져, 사람이. 이론상은 다 되겠지. 근데 그걸 뭐, 이뤄내지 못한다 뿐이지. 예. 그 얕은 물방울 대가리로 자꾸 우리 예? 잊어먹으려 하지 마. 아니, 잠깐만. 타임머신 진짜 있다고요? 아, 진짜 있어요? 진짜 있었어요? 코레일에를 검색하면 돼요? 코레일에 있어요? 아, 진짜요? 와, 그럼 저 타임머신 타고 좀 돌아가야겠네요. 예. 언제로요? 아시잖아요. 이런 비현실. 아, 넌 둘리도 안 봤냐? 타임머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수시 붙은 고등학생. 과학적으로 랍스터는 노화가 안 돼서 자연사하지 않음. 탈피하다 갇혀 죽거나 잡아먹혀서 죽음. 와, 정말요? 와.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은요? 안 되잖아요. 랍스터랑 인간이랑 같나? 뭐야, 왜 여기가 나와? 응, 다음. 지구는 정말로 죽어가는 것일까요? 지구는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나요? 벌쓰면서 경제 원자력 유튜브 바이럴이네? 원자력을 비롯다. 조회수 100만이니까 봐줄게. 음식은 별론데 종업원이 이쁨. 에스파 카리나.
한국 개인 유튜버 수익 1등이 누군지 알아요? 그야말로 예 바로 한문철TV래요. 월뷰 1.5억 킹문철. 월간 예상 수익이 2.6억에서 4.51억. 그러니까 거의 4억을 넘게 번다고 보면 되죠. 월에. 근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딱히 어떤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게 업계 탑 변호사래. 이 저 한문철 아저씨가 무료 조언이면은 무조건 보내야지. 영상 제공한 불박 주인한테 뭐 좀 주나? 그건 좀 네. 영상 하나하나가 레전드인 채널. 수익 조사한 데서 한 달에 내가 2억 원 번다고 했던데 4분의 1 수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방송팀 직원 7명 봉급 줄 정도 나온다고. 성취감을 위한 내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골프보다도 바둑보다도 이게 더 재밌다고. 야. 근데 이 승소율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대요. 2018년 기준 5,500건 정도를 수임했는데 99%를 승소했다고. 1%도 변호사 초기고 초기 때나 1% 3,000건 넘어간 이유는 모조리 승소. 그간 3건 빼고는 다 교통사고만 맡았고 저 3건은 지인들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건 맡은 거라고. 승소 비결은 이길 수 있는 사건만 맡아서 하기 때문에 승소 비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10분이면 이거 이길지 질지 다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라고? 아마 97에서 98%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95%를 하향 조정했다고. 절대 근데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고. 지는 것도 원래 불법 내용이랑 다른 내용이 밝혀졌을 때나 가끔 진다고. 6,000건 및 실전 소송의 결과물 몇 대 몇 믿어도 좋아요. 대단한 분이셨네 진짜. 대단한 분이셔. 근데 그만큼 번다 그래도 뭐 반박의 여지가 전혀 없어. 그죠? 업계 탑이니까. 무료로 해주는데 저 정도는 받아야지. 기업 유익하잖아. 그러니까 인정. 싸이월드가 드디어 이제 열렸다고 그래요. 4시간 전에 열렸다. 근데 사진첩은 없는. 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간 본다. 사진첩이 제일 중요한데. 에휴. 신안에 있는 그 섬노예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인천 14살 여자 도와주세요. 친구가 없어요. 신안 72남 살려주세요. 이런 거 왜 만들어? 근데 신안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그 노예 그거에 대해서. 그 이제 신안이라는 그 섬 자체가 좀 이미지가 빨리 좋아지길 바란다고. 지금 뭔가 감이 안 잡히는 여경 근황. 이게 뭐야? 강도 잡는 여경 보셨나요? 아 이렇게 이쁘신 분이 강도를. 강도 잡는 여경 보셨나요? 노래하는 가수 보셨나요? 연기하는 배우 보셨나요? 웃기는 개그맨 보셨나요? 사실 자기들도 안 믿겨서 웃기긴 한다 저거. 예.
탐 크루즈. 아 씨발 이거 그거잖아. 구라잖아. 팩트 강도 잡는 여경 본 적 없음 기웃 기웃 기웃. 그것도 맞지. 아무리 뜨거운 열이 가해져 있어도 모드만 셔츠 모드로 바꾸고 손에 대시면은 절대 뜨겁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손에 한번 대볼게요. 나나나 이런 날에도 사고하는. 어이. 아씨. 신동도를 맞춰줘. 이건 내가 정말 주작이지. 아무리 주작이지 주작. 네 기준에는 6만원에 모시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49,000원에 안전검사를 천번 만번 뭐 수십만번을 통해서 지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맞네 주작이네. 그니까 요즘 개그맨들 다 유튜브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 잘 되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더 웃기지 않아? 개콘에 나올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그런 것 같아. 유튜브에서 이제 그 꿈을 펼치는 거지. 무명의 서름을 맞지? 기회의 땅이야 유튜브는 진짜. 아이고. 세미밍턴 아들내미 벤틀리. 오. 오 나달? 나 약간 나 어렸을 때 같은데? 맞지? 나 어렸을 때 약간 느낌 있지 않아? 아니 저주가 아니라 나 내 어릴 때 사진 못 봤어요? 아니 뭘 아니 이 형번들 뭔 너 그러다가 세메민턴한테 고소당해. 나 있잖아 약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님? 아님 말고 많이 컸네 벤틀리. 왜 그래? 에프킬라 처음 하셔서? 아니 이 개인 자꾸 쥐약 처먹은 소리하면 윌 스미스 사대기 갈긴다? 알았어 곽윤기 선수 여자친구 있었구나. 아 이 아저씨 뭐 운동은 잘하잖아. 본업을 잘하면서 또 예능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또 많이 나오더라고. 양반도 적당히 해야 해. 아니야 근데 본업을 잘하면서 그 좀 속된 말로 나대는 거는 난 좋다고 봐요. 잘하면 상관없지 본업만 잘한다면. 케이티엑스 오고 있는데 길 막은 택시 이거 미친 새끼들만 우회전 해가고 철길 건너물 건널라 그러는데
신우수가 빨리 가라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지한테 빵빵 걸었다가 멈춰버린 거야. 또라이 아니야? 오빠 오빠 나오니까 가. 그 블박차 운전자 갔어. 존나 따졌나 봐. 저건 고속감이지. 거의 그냥 사람을 뭐 나라면은 그냥 솔직히 때렸을 것 같아. 나라면 유리창 개박살내고 그냥 이성 잃고 패버렸을 것 같아. 진짜로 미친 거지. 상남자 배달부 특징 뭘 봐 씨발 크크 끼어들면은 보복 운전 사이드 부심 fuck 신호 무시 치면 드러눔 나 깎기왕. 근데 보통 이렇게 요란한 새끼들 보면은 되게 왜소한 새끼들이 많더라. 되게 이렇게 요란한 새끼들 보면은 왜소해요. 예. 네. 존나 족박같이 생겼어. 지와와가 사납잖아 원래. 맞아, 약간 그런 논리야. 맞아 맞아 맞아. 저런 새끼들은 덤프가 안 내려가냐? 여고생이 선호한 남자 키? 여고딩이 이제 170인데 163이래 남자친구가. 키장남이라 자기가 리드해준다고. 163은 그냥 친구 같다고. 역으로 리드 당하는 163. 친구를 생각하는 듯. 아! 남자친구 아니라 163 정도면은 여자가 오히려 편하고 그렇게 다가가는 건데 이거 좋아할 거 아니야? 웬 줄 알아요? 수컷으로 아예 느끼질 않는다라는 거야. 왜소한 자기 또래의 여자의 친구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163은 165 이하의 남자는. 근데 위안을 또 세물만한 거는 얘네들이 키가 커요. 170이네요. 네. 자, 175의 남자. 남자로 느끼지 힘들지 않을까? 이 키 큰 여고생은 자기가 170이니까. 근데 160대 여고딩들은 175 정도면 딱 좋다고. 최적화된 키라고. 설레는 키 차이라고. 175는 183 등장. 보는 눈빛이 달라지죠. 연예인 같다고. 등장하자마자 폭풍 칭찬. 행복.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비율이 완벽해요. 팔짱 껴도 되냐고 물어보. 아.
최종 선택 180. 190? 근데 이 친구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거의 뭐 비버가 돼가지고 땜을 지으려고 하는 건가? 예, 너무 좋아한다 표정이. 180, 160도 선택하네요. 애교를 많이 보여줄 것 같아서. 뭐? 170. 키 큰 거 좋아한다고? 그럼 야오밍이나 만나라. 18. 195가 두 명, 183 두 명, 한병요 빨리요. 175 한 명. 여기 앉아 있는 이 이런 비행신. 도키 180은 넘는데 키랑 몸무게가 별로 차이 안 나는 게 좋구네. 뭔 개소리야? 몸무게가 112kg인데? 160대 선택한 거 보고 여러분들 위안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눈치 봐서 해준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영상에서는. 괜히 지도 키 작으니까 이런 짤 하나 꺼내와가지고 어떻게든지 표적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 봐. 어, 이거 올린 개새끼는 일단 바로 할정. 사유. 성별 바뀌면 메인 뉴스. 다음. 94년 정말 더웠던 여름. 이 씨발. 38.4도? 찜통 서울. 여기 다 죄다 한강에 나와서 있는 거 아니야? 구글링을 통해 찾아냈는데 94년 여름 동아일보 기사 한 토막. 39.4도. 대구는 정말 명불허전이었다. 당시 에어컨 가격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 이상이었다고. 금성.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만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휴가철 시에 들어간 동대문 시장, 서울 톨게이트, 강남 고속터미널. 당시 민박 요금 하루에 15,000원. 와. 1인 초과할 시 두 당 3,000원. 그해 여름 폭염으로 3,000명이 죽었다고? 와. 목동 아이스링크장. 해운대 피서. 물 반 사람 반. 야. 올해 여름 얼마나 더울까? 또 우리는 한 100만 넘게 나오겠지? 한 9월 지나서? 9월달 전기료가 작년에 어우. 100만 넘게 나와요. 나는 하루 종일 틀어버리니까. 예, 전 지금도 에어컨 틀고 자요. 요즘 들어 낮에 잘 때는 땀이 많이 나니까 몸에 열이 진짜 많아요 제가.
식당 뷰 지리네. 나이아가라가 보이는 폭포라 그런.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인다고? 저게 뷰지. 어제 베트남 부모님 앞에서 투신자살한 영상이 있다고. 영상을 굳이 볼 수도 없네요. 유튜브에서 막아버렸네요. 베트남 하노이 특목고인 암스테르담 고교 1학년인 학생이, 아니 학벌도 괜찮네. 새벽 3시 넘어갖고 아버지 감시하에 공부하던 도중에 노트에다 유서 쓰고 아빠 보는 데서 28층에서 뛰어 내려서 자살했다고. 유서를 써놓는 와중에도 아버지가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지 생각 좀 하라고 디스를 했다고. 뒤에서 왔다 갔다 생각이 잠겼던 학생은 아빠 내 노트 마지막 장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봐봐 하고 아버지가 가서 보고 인지하자마자 뛰어내려버렸다고. 앞으로도 이런 엄마를 견뎌하는 내 여동생을 생각하니 안타깝다. 엄마는 정말 많은 관심을 주었지만 항상 지나쳤다. 안녕? 관심 없고 다혈질인 아빠. 한국, 중국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잔인하지. 엄마를 저기 난도질해 버렸잖아. 그 사건. 교육열이 엄청 심하구나. 영상 보고 싶다. 근데 뭔 영상이었을지. 아 근데 검색해서 보면 안 되지. 유튜브에서도 막는데 아프리카 시티면 어떻게 되겠어.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싶다. 안타깝네. 그니까 야구장 같은 데 가면은 저런 거 볼 수 있는 거야? 기가 막히네. 어느 커플 유튜버의 이별. 둘이 사귀었었어요? 유튜버 겸 SNS 1세대 스타 스타일디 크리에이터 보성진이 커플. 잘생기고 선남 선녀네요. 꽤 오랫동안 알콩달콩 활동하며 나름 인기가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공지 영상으로 이별하였음을 알리고 얼마 후에 남자는 새로운 커플 유튜브를 개설하는데 와 이거 완전 아메리칸 마인드네. 심지어 전 여친과 합방도 진행을 했다. 야 근데 이 성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런가요? 에? 발기하였습니다. 참. 난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찐따 수련회 특 수련회 레크레이션 시간에 앞사람 어깨 주무르게 할 때 뒤에 일진 있으면 존나 무서워. 일진이 주물러도 나한테 평범하게 대해주면 감사함. 뭐야 호불호 뱃살?
에이 누가 저렇게 저아 근데 저건 너무 노린 거 같아. 야 누가 저렇게 줘? 누구 이렇게 줘? 예? 누가 이렇게 줘요? 이빨도 이렇게 닦아요? 예?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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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셨다. 2030 인생이 꼬이는 과정. 나는 타고난 능력이 있으면 언젠간 한 방이 올 거라고 생각한 한탕주의. 근데 의외로 이런 애들이 많아요. 물어봐요 제가. 야 그래 너 27이고 그러면 이제 슬슬 좀 미래 생각도 하고 좀 그래야 될 텐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놀고 있대. 나중에 뭐 계획이 짜냐고 물어봐. 그러면은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다니까? 예? 이거는 뭐 찐따글이 아닌데 왜 그래? 플러스 자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함.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알았어 안 할게. 라디오스타 매운맛 레전드. 야 그때 이때 너무 심했어. 라디오스타 PD 좀 너무 심했어. 아이돌계 독보적.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유쾌하게 풀어내려고 하긴 했지만은 지금 아이유의 위치를 생각하면은 그치? 생각하기 참 그 좀 감히 데뷔 이래 아이돌계 독보적인 캐릭터 병문안. 아이휴 자막까지. 언젠가부터 괜히 있어 보이는 은혁. 월드 멸치 병문안이라고 소개하던 마지막에 자막 아히휴. 20대 초반 귀여운 여성이라고. 은혁이 20대 초반에 귀여운 이미지를 가진 여성을 좋아한다고 질문을 했고 당황해서 20대 후반 귀여운 여성을 좋아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격잼. 병문안 왔다 찍은 사진이라고.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요. 괜히 뭐 이런 거 들춰서 뭐해요, 여러분들. 그죠? 예. 라디오스타 근데 저때 너무했어. 착하게 살면 복이 올 거라고 믿으세요? 아 이거 씨발 뭐야 이거. 저도 봤던 거잖아. 개쩌는 드론 컨트롤. 드론 조종 그것도 자격증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이걸로도 나중에 먹고 살 수도 있대요. 이것만 잘해도. 컨트롤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CG 같죠?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에이, 개 맛있겠다. 30분 안에? 족밥 아니야? 이걸 30분만 안에 못 먹는다고? 개족밥인데? 야 이걸 너무 먹어. 야 15분 안에도 먹겠다. 야 이건 15분 안에도 가능해. 응. 어려운 게 없잖아. 왜 못 먹어? 이거 방울토마토 베이컨 그냥 콕콕콕 찍어갖고 그냥 먹어버리면 되고. 이거 개죽밥이지. 이걸 너무 먹어. 30분이면 그냥 느긋하게 먹겠다. 졸라 쉬워 보이는구만. 임창정 아저씨가 75평 월세집을 산다고? 왜 월세집을 살지? 와
부인도 이뻐요? 진짜요? 임창정 부인 검색하면 나와요? 오 이쁘다. 여기서 그냥 지나. 이쁘시다. 18살 연하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 아 그랬나? 응 그랬지. 이거는. 되게 이쁘신데요? 예. 다시는 안 키운다. 나름 이름 있는 종이라고 비싼 돈에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믹스였고 분양 받자마자 뒤쪽 다리 장애인 아이라서 수술시키고 분양해서 수술까지 200만원 넘게 들은 종이 미니핀이라서 애교 존나 없었다고. 미니핀이라서 강아지 종이. 그리고 물론 밖에 나가면 주인 아닌 사람 물어 뜯으려고 난리고 자기가 무서우면 주인 뒤로 숨는 건 좀 귀여웠지만 학창시절 같이 지내느라 쓸데없는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결국 수의에 대학교까지 오게 되고 얘는 왜 이리 쓸데없이 오래 사는지 장작 15, 16년을 살다가 이번에 여름에 집에 돌아왔는지 멍청한 게 뭘 잘못 먹고 체했는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못 먹고 골골거림. 축 처진 게 보기 안 좋아서 데리고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 링겔 하나 놔달라고 했는데 지금 놓으면 쇼크 살 수 있다고. 그래봤자 하루 이틀이라고 집에서 편하게 해주라는 거라고. 이해 안 가는 소리네. 아픈 티도 안 내고 그냥 축 처져 있을 뿐인데 낑낑거리지도 않고 한동안 같이 잤는데 가끔씩 발버둥을 치더라. 아프다고 낑낑거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안아주면 또 괜찮은 것 같다가 새벽에도 자주 깼던 터라. 잠들어야지 옆에 두고 근데 힘도 없어서 누워있던 놈이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일으켜 세워줬더니 나랑 최대한 멀어지더니 똥하고 오줌을 동시에 싸고 피를 토하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가버리더라. 야야 속한 거사. 아프면 아프다고 낑낑거리기라도 했으면 잠도 안 자고 널 지켜봐줬을 텐데 꼭 그렇게 갔어야만 했니? 그렇게 동생이 가고 목 놓아 2시간 울고 화장까지 해주니 아 이젠 별로 슬프지 않구나 했다. 다 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 정말 그 작은 놈 하나 없어졌는데 집안 가구 절반은 드러낸 듯한 네 허전함 뭐냐. 뭘 먹을 때마다 네가 있던 곳을 무심코 바라보게 된다. 한순간 한순간이 너를 떠올리게 하는데 씨발 도저히 집에 못 있겠다. 밖에 나가 근처 술집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였다. 눈물 찔찔 흘리며 소주 한잔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동네 친구 새끼가 우연히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 집에 기르던 강아지가 죽어서라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왜 이리 비열해 보이냐. 친구에겐 그냥 가란 말로 다시 한번 술잔을 기울였다. 혼자. 아직도 네 분고를 차마 풀어주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 엄마는 말하더라. 네가 좋아하던 산책길을 풀어주라고. 근데 그러면 혹시라도 낯을 심하게 가리던 네가 무서워할까봐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슬프다 이거. 이 강아지가 자다가 자기 마지막 임종 죽는 걸 주인한테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벽 같은데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고 그러고 죽는데 죽기 전에 왜 그런 줄 알아? 그러고 있으면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줄 알고.
너무 슬프다. 다시 난 키운다. 육군간 동생한테 편지 왔다. 뭔가 무서운데? 이거 잘 지내고 있는 거 맞냐? 아니 뭔가 퇴화한 거 아니야? 아니 나 이거 무서운데? 이거 잘 지내고 있는 거 맞냐? 야 씨발 존나 무섭다 이거. 트와이스 미국에서 콘서트 투어 결과. 뭐야? 뭔데 이게? 미국 진출하고 있구나. 아니 근데 박진영 아저씨는 왜 이렇게 미국 진출에 이 목을 매다는 이 목 이 왜 그러는 걸까? 돈이 다르다고? 미국 시장이 크니까. 한마디로 빌보드 뭐 이런 데 올라가고 BTS급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음악인으로서의 어떤 그 최고의 커리어니까. 이 새끼야. 그래 내가 고래고기 존나 맛있을 것 같다 그랬잖아. 존나 궁금하다고.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애가 그런 얘기를 하네. 식감도 엮였고 시체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진짜 고래고기 잘하는 집은 비주얼이 이렇대. 근데 니들이 먹었던 건 이거래. 나중에 꼭 먹어본다. 코우, 아, 잠깐만, 코우시래. 자.